안녕하세요, 학우 여러분. 청춘을 위한 방송, 이번 생의 청춘은 처음이라의 아나운서 이유선입니다.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? 바로 슬라임입니다. 이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럼 다 같이 슬라임 카페를 즐기러 가보실까요? 학점 따랴, 대외활동하랴,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청춘들의 스트레스를 부셔버릴 수 있는 슬라임 카페, 지금 출발할게요.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를 위주로 담을 겁니다.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가득 담았습니다. 더 채우고 싶었는데 이제 만들러 가보실까요? 그러면은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. 먼저 1번이라고 써있는 물풀이랑 2번이라고 써있는 액티랑 믹싱볼에 넣고 3분 동안 천천히 저어달래요.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다 넣으라고 해요.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다 부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저어볼게요. 이게 리뉴인데요. 리뉴는 다섯 바퀴 정도를 넣고 3, 4분 동안 저으라고 써있습니다. 혹시 슬라임이 안 뭉쳐지면 조금씩 더 넣어주셔야지 돼요. 오! 바로 되게 뭉쳐지는데 느껴지는 꽃향기 같은 거. 향이 넣어볼까요? 어느 정도 저었으니까 손으로 만지면서 반죽을 하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팔찌도 빼고 손으로 열심히 반죽해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거 아까우니까 제가 싹싹 긁어가지고 어, 안 긁어지네요. 잘. 보이시나요? 이제 더 떼는 거 욕심 욕심. 저보다 늦게 왔는데 벌써 이걸 넣고 만들고 있어요. 저도 빨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내려놓고 이젠 이렇게 좀 내려놓고 이거를 부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.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네, 제가 이거 만들면서 명지대학교 학우한 분을 만났는데요. 이제 이분과 함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. 제가 여기서 만드는데 늦게 오셨는데 먼저 만드셨더라고요. 어떻게 했는지 비결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어서.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저희는 마감 30분 전에 왔는데 매장에 두 가지 코스가 있더라고요. 하나는 처음부터 만드는 걸 해보는 거였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클리어 슬라임에 토핑을 추가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. 이렇게 하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늦게 와서 아무래도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클리어 슬라임에 토핑 추가하는 걸 했었거든요. 저는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나 봐요. 신기하네요. 저희 방송에 마지막으로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. 바로 청슐랭이거든요. 첫 번째는 흥미로운, 두 번째는 추천할 만한, 세 번째는 꼭 해봐야 할 만한 활동인데 이번에 몇 점인지 같이 점수를 매겨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말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3점입니다. 오, 둘 다 3점인데요. 그러면은 또 이유 들어봐야겠죠. 제가 이유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일단
생존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,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마음대로 섞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명지대학교 학우분과 함께 했는데요.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안녕! 해봐, 해봐. 완전 꾸덕꾸덕해졌지? 엉덩이 두들기네. 이거는 편집.